안녕하세요. 이데일리 TV 이지은 기자입니다. 사회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콕콕 짚어주는 코너 기리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포켓몬빵 스티커, 백화점에 진열된 명품 가방, 그리고 증류식 소주인 원소주.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들어오면 완판이라는 것. 가수 박재범이 출시해 팬덤 효과다라는 말도 나왔지만 없어서 못 파는 품목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원소주가 주류업계 신흥 강자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원소주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투명색 병에 검은색 로고. 기존의 초록색 소주병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 보입니다. 남무 스튜디오의 남무 대표가 디자인했는데 증류된 소주 한 방울이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순간을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라벨 자체가 굿즈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천 소재 라벨을 활용을 했고, 그리고 따는 재미와 술게임을 고려해 소주 뚜껑은 알루미늄 캡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원소주는 회나 과일, 담백한 안주, 또 도수가 높은 원소주 스피릿은 곱창 전골이나 부대찌개 등 자극적인 음식이랑 궁합이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원소주 라임 하이볼입니다. 제가 한번 제조를 해볼 텐데요. 얼음은 이렇게 휘휘 저어줍니다. 제조 방법은 간단한데요.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고 청량하다. 네. 눈과 입이 즐거운 원소주의 향후 향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